안녕하세요. 창운다행 농원입니다. 네, 1월 20일 경매 상품 어떤 이쁜 아이들이 또 있는지 한번 소개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레드플럼입니다. 아주 붉은색이 이쁜 아이입니다. 네, 성형철아인데요. 군생, 큰 군생이었다가 잘라졌습니다. 화분갈이 하면서 이렇게 잘라졌는데 저기 보시면 또 한도막 저렇게 자리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목대도 괜찮은 아이고, 이런 아이들은 지금 생얼로 조금씩 터지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성형철아였습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성형철아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주 좀 작은 사이즈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저도 한번 큰 사이즈로 딱 키워볼게요. 네, 알바 뷰티 금이고요. 이렇게 군생입니다. 금기 살짝 보이시죠? 네, 파이어필라 금입니다. 이것도 하나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이렇게 속금 보시면 옆쪽으로는 별로 이쁜 금이 아닌데 이렇게 속에 보시면 굉장히 이쁘죠? 이런 아이들이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을 쫙 타고 오니까 이런 게 금을 보실 때는 여기 안에 얼굴에 이 정도의 속금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하월시아 하쿠마입니다. 아주 색상이 좀 특이하죠?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지금은 물이 조금 덜 들었는데요.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면 조금 더 붉은빛이 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네, 온즉한 안봉옥인데요. 이 아이들은 한몸처럼 심어져 있는데 이게 네덜란드에서 수입 들어올 때 이렇게 한몸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뿌리가 서로 섞여서 한몸으로 보이는 건지 하나하나 씨앗으로 합식을 했는지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 어떤 것들은 흙을 털어보면 완벽하게 뿌리가 분리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뿌리가 붙어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삼두근생입니다. 네, 귀감 남봉옥금 색상 진짜 이쁘죠? 너무 이뻐서 이렇게 들리죠? 뿌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실생이 아니고 전목으로 만들었던 아이 같아요. 네, 금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문양도 울긋불긋 울퉁불퉁 아주아주 이쁜 그런 아이입니다. 네, 여러가지 립톱스들을 이렇게 합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두 이렇게 쌍두짜리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합식군생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립톱스 군생입니다. 네, 말간입니다. 군생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좀 덜하죠. 다른 아이들은 굉장히 큰데 이 아이만 살짝 들렸더라고요. 뿌리가 군생이다 보니까 속으로 뿌리가 들어가니까 살짝 얼굴이 들었는데 사이즈는 안 크고 물은 예쁘게 들었습니다. 네, 토스카넬리입니다. 손끝이 굉장히 이쁜 아이. 지금은 조금 물이 덜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오리온 금입니다. 속까지 아주 물이 잘 들었는데 복륜보다는 조금 호반에 가까운 그런 금입니다. 홍등입니다. 홍등을 누가 며칠 전부터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제야 생각이 났네요. 홍등 이렇게 이쁜 아이 하나 올렸습니다. 네, 이거는 멀로 사두근생입니다. 사이즈도 15cm분에 꽉 차 있는 아이예요. 생얼로만 이렇게 있는 멀로군생입니다. 네, 환여 핑크픽타 굉장히 이쁜 아이인데요. 이게 특히나 그 핑크픽타 중에는 더 동글동글하고 환엽이고 굉장히 이쁜 그런 아이예요. 유비포르미 립톱스 군생인데요. 이렇게 좀 푸른색이죠. 라인이 조금은 덜 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그늘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잘 컸네요. 이런 것들은 지금 수분이 좀 많아서 이렇게 터진 그런 자국이니까 저희가 택배를 보내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휴지로 포장이 돼 있으면 좀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받으시면 물 주시면 안 돼요. 네, 폐왕 만상 금입니다. 보시면 뿌리 나오죠? 괜히 들었네요. 잘라볼게요. 네, 만상금이 굉장히 이쁘고요. 이렇게 보시면 골고루 금도 아주 A급으로 속금부터 시작해서 삥 둘러서도 굉장히 금이 잘 들어져 있는 폐왕만상금입니다. 네, 진주추사금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 조금 탈수가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거 물 주면 금방
올라올 정도로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파가의 콩칸스 군생입니다. 이렇게 입술이 물이 이렇게 라인이 입술 라인이 아주 진하게 들지는 않아요. 두껍게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입술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들면 굉장히 귀여운 아이입니다. 군생 한두에서 이렇게 배분할해서 아주 탈피되는 그런 아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군생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네, 요거는 야생 입술 빠가인데요. 좀 더 특이하게 자색빛이 더 도는 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요거를 또 다른 남바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입술 빠가야로 나갔습니다. 네, 단심 군생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자, 정말 구하기 힘든 그런 아이들입니다. 오늘 여기 한 두 개 정도 있었는데요. 하나 나가고 이렇게 하나 있네요. 아주 아주 이쁜 모습을 하고 있는 단심 군생입니다. 네, 옥성금도 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속금까지 굉장히 금이 잘 들었죠.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금이 골고루 잘 들었습니다. 네, 반대 방향에서 봐도 속에 있는 아이까지 굉장히 금기가 좋죠. 지금은 이렇게 일렬로 쭉 서 있는 모습보다는 모습은 사실은 이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금들은 이렇게 금이 얼마나 잘 자리를 잡았는가를 먼저 보시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좋은 금입니다. 네, 소인제 복륜금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푸른색이 단 하나도 없는 굉장히 복륜이 골고루 잘 들은 아이예요. 네, 코노피튬 RR714 위트 버전 중에는 RR714가 굉장히 라인도 진하고 아주 이쁜 그런 A급 아이들입니다. 팔뚝 군생, 이것도 탈피하면 금방 16도가 될 정도로 아주 16도 이상이 되겠네요. 어떤 것들은 3도로 나오고 어떤 아이들은 또 2도로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금방 얼굴 두수, 개체수가 많아질 것 같아요. 청아 마리아 요청이 있는데요. 원두들이 잘 없어서 철화로 하나 올렸습니다. 이런 철화들은 이렇게 키우시다가 어떻게 번식을 하냐면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한 요 아이는 키워서 여러 도막 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잘라도 한 네 도막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입장 자체가 철화이기 때문에 속에는 이렇게 아직까지 조금은 애기 느낌이 나죠. 종자동에서 이제 막 나온 금이라 그래요. 마돈나 아주 짱짱하게 굳어있는 아이 한엽이죠. 사이즈는 사각 3호분의 이 정도 차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마돈나 하나 올려드렸어요. 골드마리아 철화랑 쌩얼이랑 아주 조화가 잘 돼있는 아이입니다. 이거 하나 또 올려드렸어요. 멜즈 철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환엽이고 입장 자체도 하나하나 굉장히 두꺼운 아이예요. 간츠 요청이 왔는데요. 환엽으로 아주 이쁜 아이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잘 찜뽕 하시기 바랄게요. 네, 성형 철화 아까 한두에서 찢어진 아이. 이 아이는 아까 철화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데요. 그래도 쌩얼이랑 이렇게 조화가 잘 엮여져 있는 아이입니다. 두 개를 올렸으니까 어떤 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낙찰 보실지는 언니들, 우리들 하시는 분들 요거보다는 뒤에 것이 훨씬 사이즈가 좋죠. 그러나 또 이것도 작지만 수영이 굉장히 이쁜 아이입니다. 네, 머스탱 군생으로 이렇게 짱짱한 아이 하나 또 이렇게 착한 가격에 시작할 수 있게 올렸습니다. 오늘도 1월 21일 자 이렇게 좋은 상품들 올렸으니까요. 오늘도 즐거운 또 경매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운동장에서 모아다육 경매 상품 소개였습니다.